언제 저렇게 될 거지? 어? 아, 안녕, 버블리들. 빨리 왔네.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어. 우와, 버플성에서 파티를 한 거야? 버블잼 완성이었잖아. 아빠에게 말씀드렸더니 파티를 열어준다고 하시더라고. 그 덕분에 친구들과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 이제 버블잼 조각 하나만 채우면 완성이라니. 믿기지가 않아. 우리 중에 누가 여왕 후계자가 되는 모두 축하해주자. 파티를 할 때는 어떤 음식을 먹어? 엄청 많아. 요리사들은 맛있는 디저트 만들기로 유명하거든. 말미잘 젤리, 산호 타르트, 바닷딸기 마카롱, 해초 마들렌, 따개비 파이.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불가사리 사탕. 우리 왕국이 불가사리 왕국이잖아. 그래서 요리사들도 엄청 공들여서 불가사리 사탕을 만드는데 상큼하고 달콤하고 톡톡 터지는. 먹고 싶다. 고래들도 이 불가사리 사탕을 하면 모든 부탁을 들어준다고. 우리는 가장 즐거운 순간에 해초 주스로 건배를 해. 그래. 우리 다 모이니까 일곱 색깔 무지개 완성이네. 자, 모두 해초 주스 들어줘. 우리 오자 영원히. 영원히. 공주들은 파티를 할 때 뭐 하고 놀아? 눈코입 퀴즈. 눈코입만 보고서 누군지 맞추는 퀴즈야. 친구들이랑 하고 너무 재밌어서 버블리들이랑 하려고 준비했어. 눈코입 퀴즈. 자, 시작. 누군지 맞춰봐. 정답은 레드. 표정이 너무 웃기잖아. 자, 다음 문제. 굉장히 열정적인 눈빛인걸? 정답은 블루였습니다! 어? 이 눈, 코, 입은 많이 익숙한데? 바로 나야! 버블리들은 당연히 맞췄겠지? 이건 누굴까? 정답은 크린! 안경 때문에 너무 쉬웠나? 표정이 마치 수줍어하는 것 같네. 정답은 옐로우. 너무 귀여워. 어? 잠깐, 코가 없는데? 핑크스타구나. 이번엔 조금 어려울걸? 애니 선생님이야. 노래 부를 때 정말 멋지셔. 모여있으니까 애기 같다. 버블리들은 몇 개나 맞췄어? 버블리 친구들이 우리 모습을 많이 기억해주면 좋겠어. 다음에는 버블리들도 파티에 초대할게. 어제 너무 늦게까지 놀아서 그런가 조금 졸리네. 친구들, 난 이제 자러 가볼게. 친구들도 즐거운 꿈 많이 꿔. 그럼 안녕.